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절부터 8절 삼손과 딤나의 여자 두 번째 말씀. 과거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결혼식 잔치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의 여인을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삼손을 찾아가 울며 수수께끼의 답을 강요했습니다. 삼손이 답을 알려주자 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삼손을 배신합니다. 나아가 이 여인은 삼손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곁을 떠나 삼손의 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가 남편보다 자신의 안정과 안위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불사름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20절,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은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계기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빼앗긴 분노로 블레셋의 모든 곡식을 불태운 삼손의 모습과 그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나귀 턱뼈를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인 삼손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도우시고 당신의 뜻을 향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을 향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